내 머리가 파마하면은 그 느낌이 안 산대. 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그림자세요? 아, 네. 두 번째 백상 메카를 무사히 끝내신 소감이요? 아, 제가는 몇 번을 더 오고 싶은데 더 와도 적응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마지막 엔딩 포즈를 하라 그래가지고 기대를 엄청 하고 있다는 거야. 잘했어. 이거 어떻게 빼봐. 파이팅! 넥타이 내고 왔어. 기대된다. 동영상도 있어. 큐아에도 나와가지고 동영상 받을 수 있어. 이런 거 이런 거 잘 찍지. 이런 거 못 찍어. 이런 거 못 찍어? 아니 지금 BH에서 여러 번 찍어봤잖아. 인생 메컷? 그럼. 맞아. 얼마나 친절하게나 나오는 찍지가. 되게 다양하게 찍지, 난. 얼마나 MG스러운지. MG스러운지. 오늘 좀 단조로웠어. 아, 좀 단조로웠어. 깜짝 놀랐어. 싱글 이즈 더 베스트인 줄 알았는데. 밖에서 보여요? 진짜 안 보고 싶어. 안 보여요. 이제 봐요. 아. 왜 가렸어? 어, 뭐야?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왜 이렇게. 아 보다 빨리 생각을 해줘. 생각하고도 생각을 하고. 어? 컨셉을 어떻게? 컨셉을. 아니 컨셉. 기념은 된다. 영상 예술대전 직심하게 하자. 아 그래? 어 그러네. 어, 이게? 괜찮은데? 겁나 다양하지? 아, 쪼그려 앉는 게 신현주였어. 예술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첫 회를 시작으로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중단된 적 없이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평생을 고뇌한 한 예술가가 있습니다. 그의 순수한 열정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호입니다. 1965년 백상예술대상은 대중문화예술 순수한 활동과 예술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작됐습니다. 붙였습니다. 문장 마무리를 붙여서 지금 보면 진작을 위해 한 분 다음 띡띡이 돌려가죠. 그 전에 네.
네, 우선 이렇게 귀한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활임을 맡겨주신 감독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파묘를 생각하면 참 현장이 즐거웠다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연기하고 있음에 더욱더 새삼스럽게 더 감사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묘벤져스 너무 감사하고요. 더 열심히 하는 배우 되겠습니다. 파묘를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무 생각 없이 기뻐할 예정입니다. 아, 좋습니다. 혹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걸 살짝만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현재는 새로운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또 영화 한 편이 개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촬영하고 있는 드라마도 내년에는 아마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있겠습니다. 진짜 또 화면을 많이 봐주신 관객분들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신 팬분들께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보내주시는 무한한 사랑이 저에게 엄청나게 큰 힘이 되고 또 원동력 삼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그 세 글자로 모든 것이 표현되는 아름다운 배우 김고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상 받으신 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분 째져요. 네.